안녕하십니까. 제빵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표 작성과 전처리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료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저울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계량한다? 맞고요. 이스트와 소금, 설탕은 함께 계량한다. 아니죠. 절대 같이 계량하면 안 됩니다. 이스트는 혼자 단독으로 따로 계량을 해야 된다 했어요. 가루 재료는 서로 섞어서 체질한다. 맞고요. 사용할 물은 반죽 온도에 맞도록 조절한다. 맞죠? 반죽 온도가 우리가 27도씨가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물의 온도 맞춰야 됩니다. 베이커스 퍼센트에서 기준이 되는 재료는 밀가루죠. 밀가루를 100으로 해서 놓고 다른 재료들이 각각 몇 프로 들어가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커스 퍼센트는 보통은 우리가 트루 퍼센트를 쓰는데 이 베이커들만 쓴다고 해서 베이커스 퍼센트라고 그럽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퍼센트죠. 제빵에서 필수 재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물 맞죠? 이스트 맞고요. 소금 또 하나 있죠? 밀가루가 있겠죠? 이스트 후드는 요거는 예, 부재료가 되겠습니다. 빵, 과자, 배합표의 자료 활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빵의 생산 기준 자료가 되고요. 재료 사용량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배합표를 보면서 재료가 얼만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사용량 파악을 합니다. 원가 산출을 하죠. 예를 들면 뭐 버터가 100g 들어가면은 이 100g에 대한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얼마의 그런 그 버터를 사용하는지 또 얼마의 그런 그 생산을 하고 있는지 배합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은 아니겠어요. 베이커스 퍼센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뭐 다른 거다 틀리죠. 딱 하나 밀가루의 양을 100%로 하는 것이다. 제빵용 계량 기구로 부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부둥비 저울 사용할 수가 있죠. 접시 저울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 저울 당연히 사용하고요. 선별 저울은 이렇게 뭐 어떤 농산물 같은 거요. 라인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람 수에 맞춰서 이쪽으로 뚝뚝 떨어지죠. 3g, 뭐 5g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선별 저울입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스펀지 떡밥 제법에서 스펀지 반죽의 밀가루 사용량은 첫 번째 반죽하는 거죠. 거기에는 55에서 100%의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단가자빵 제조에서 일반적인 이스트의 사용량은 얼마 되느냐? 단가자빵이죠. 3에서 한7%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자빵에서는요. 다음은 식빵 배합표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것은, 여기 옛날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실기 시험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우리는 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5가 되고요. 이거 45 나누고 곱하고 하면 되죠. 여기 이스트 후드가 0.1%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빵 제조에서 비타민C를 10ppm 정도 넣어 배합하는 경우가 많다. 밀가루 1kg를 기준으로 비타민C 10ppm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이런 그 예전에 기능장 시험 보면은 이 시험에서 바게트 만들 때에
요즘에 제빵 계량제를 그냥 사용을 하죠. 계량제를 사용하지만 예전엔 비타민C가, 예전 배합에는 비타민C가 들어가는 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럼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ppm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밀가루.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분의 1이죠. 100만분의 1, 100만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밀가루 1000g, 1kg는 1000g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분의, 여기 10ppm이니까요.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0.01g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1kg에 0.01g의 비타민을 굉장히 그잘 재야 되죠. 그죠? 0.01g 재려면은 이거는 아주 전자저울 같은 걸로 재야 됩니다. 비타민C를 계량한 다음에 사용하는 물의 일부에 녹여서 첨가합니다. 바게트 같은 문제인데요. 배합률에서 비타민C 30ppm을 사용하려고 할때이 용량을 프로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ppm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30ppm 요걸 계산을 하면은 30ppm은 100만분의 1이니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산을 해서 프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프로는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은 하면은 0.00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빵 제조 시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덩어리나 이물질 제거가 되겠고요. 두 가지 재료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서 또 공기 혼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의 색은 아닙니다. 원재료 전처리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밀가루나 탈지 분유 등은 계량한 후 체질하여 사용한다. 그렇죠? 밀가루와 탈지 분유는 반드시 체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트는 계량한 물의 일부에 용해시켜서 사용한다. 예,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스트는 그냥 밀가루에 잘게 부셔가지고 넣어도 되고요. 이스트 후드는 이스트와 함께 녹여 사용한다. 이스트는 절대로 이스트 후드하고 같이 녹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고요. 유지는 냉장고에서 꺼내 약간의 유연성이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유지는 우리가 만약에 불이오슈 반죽을 한다고 하면은 불이오슈 반죽은 좀 질죠. 유지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이 딱딱하다면은 이것이 반죽이 거의 끝날 때가 돼도 유지 입자가 녹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 온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럽게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 중 가루재료, 밀가루 등을 체질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또 나왔죠. 이것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물질 제거가 되는 거죠. 덩어리진 것을 거르고 또 재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면서 공기 혼입을 시키고요. 이러한 작용들을 하기 위해서 밀가루 체질을 하는데 마찰열 발생은 아니겠습니다. 다음 중 함께 계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료는 했어요. 이거 우리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이스트 찾으면 돼요. 이스트는 꼭 혼자 계량을 해야 된다. 혼자서 이스트만큼은 혼자 계량해줘. 같이 하게 되면은 이스트가 탈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계량해도 무방하다. 스트레이트법에 의한 식빵 제조의 경우에 이스트의 최적 사용 범위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2에서 3%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이고 또 여기에서는 식빵을 얘기하고 있고요. 잠시 보고 갈까요? 여기에서 식빵 같은 경우는 강력 부분이 100% 되면은 이스트가 2%고요. 이스트 푸드가 0.1%, 설탕이 6%, 소금이 2%, 탈지 분유가 2%, 유지가 5%, 여기서 물이 62에서 65%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탕 사용량이나 여기 유지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스트레이트법에 있어서 표준이고요. 여기에서 약간의 그런 사용 범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제 빵의 설탕 비율은 몇 프로가 이상인가, 몇 프로 이상인가 했어요. 15% 이상입니다. 단가제 빵은요. 고율 배합이죠. 식빵은 기본 배합 중 쇼트링의 사용량은 소맥분이죠. 밀가루에 대해서 몇 프로를 사용하는가 했어요. 식빵을 기본으로 했을 때에 쇼트닝은 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요. 그러니까 4%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통 뭐 아까 5%라고 그랬잖아요. 그 4에서 6%이 사이니까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 답이 이제 6%로 돼 있다면 이것도 이제 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8%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빵에서 사용되는 설탕은 스트레이트법에서 몇 프로일 때 이스트의 작용을 지연시키는가? 혹은 설탕이나 소금은 4%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스트의 그런 그 작용을 갖다 지연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밀가루로 식빵, 프랑스 빵을 만들 경우에 식빵의 가수율이 63이었다면 프랑스 빵의 가수율은 얼마나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식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빵보다는 프랑스 빵이 조금 반죽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61kg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좀 답이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건포도 식빵을 만들 때 건포도를 전처리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여 건포도의 보존성을 높인다. 제거하는 게 아니죠.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요. 아닌 것은 답이고요. 제품 내에 수분 이동을 억제를 하고요. 그죠? 이빵 반죽의 수분 함량이 75%인데 여기에서 말라 있는 건포도가 있다면은 수분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수분을 뺏어 버리면 반죽이 건조되고 노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수분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또 건포도의 풍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 이 건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포도는 대체적으로가 그 톰슨 시틀리스라고 하는 씨 없는 건포도를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말라 있던 건포도를 수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풍미도 되살리고 씹는 촉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포도 전처리를 합니다. 건포도를 전처리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먹을 때의 조직감을 개선하고 과일의 풍미를 회복하기 위해서였고요. 제품 속과 건포도의 수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부피를 증가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건포도 전처리를 다시 보면은요, 우리가 건포도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흡수하게 하는 거죠. 27도씨 물에다가 바로 담갔다가 바로 건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체에 걸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체에 걸러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4시간 정도 방치하면 되는데 건포도의 맛과 향을 살리고 또이 건포도를 전처리해야만 우리 건포도 식빵은 지금 안 하지만은 목카빵 하죠. 목카빵 할때이 목카빵에 이잘 붙지 간혹가다 건포도 전처리 안 하고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뭐 수금자들 보게 되면 이 건포도가 따로 놀아요. 반죽에 안 달라붙고요.
그래서 항상 전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만했던 건포도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10% 건포도를 더 넣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상으로 배합표 작성과 재료의 전처리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